7월 19일. 6.25 전쟁이 발발했을 그 해,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도 되지 않은 거죠. 1950년 9월 25일 날 발발했으니까, 7월 19일 날, 임시수도 대구에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승만 대통령님은 미 군의 희생을 애도하는 감동적인 위로의 말을 전한 뒤 공산군의 공격으로 38선은 자유한국과 노예한국을 가르는 정치적, 군사적 분계선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했고 북한군의 남침은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 편지를 쓴 때는 대전이 공산군 수중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기습을 받은 북군이 후퇴를 거듭하고 미군도 방어선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던 절망적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님은 통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이 편지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쓴 영문 편지이고 한국전의 대의와 전략 그리고 고매한 영혼이 담긴 품격있는 명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글이 약간 길어서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이 담긴 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봤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참 지도자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각하고 움직이셨는지 같이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께 절망적인 위기를 맞은 한국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신 각하에게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의, 즉 자유의 대의를 위한 많은 자유우방의 국제연합을 통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각하의 용감한 영도력이 이 난처한 위기를 당하여 발휘되지 않았던 듯 그러한 지지도 원조도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 전선에서 미군의 전 사상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고 가질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고국에서 머나먼 이곳에 와서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비극적 사실입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의 국토 안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군의 사상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무리 참혹하다 해도 귀국의 희생자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곳 한국 땅에서 죽고 다친 미국 병사들의 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약자를 지켜주려고 이 땅에 와서 잔인한 침략자들을 상대로 해방과 자유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피 흘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기군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파쇼 집단에 의하여 자유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맞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각하도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은 38동선에 관한 1945년의 군사 결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의지하에 관하여 분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단은 북한에서 소련의 지령과 통제 아래 한국인의 전통이나 정서와는 전적으로 이질적인 공산정권의 수립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 경찰, 재정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장악한 공산분자들은 소련의 지령하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다수 국제연합회원 국가들에 대하여도 처참한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소련의 후원을 받은 북한 정권이 6월 25일 새벽 한국군을 일제히 공격하였을 때 그들은 38선을 자유대한과 노예 북한 사이의 군사 붕괴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원상회복을 시도함으로써 적이 전열을 가다듬어 또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슴속에 심어서 키워온 제국주의적 심령의 악성 암세포들을 이번 기회에 영원히 도려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세력이 훈련시키고 조종하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충성합니다.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민들은 이제 한반도를 통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강력한 우방들이 치르는 막대한 희생을 딛고 통일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언어 도단입니다. 대통령 각각께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이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각각께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한국에 관하여 장차 타국이나 국가 그룹에서 결정하는 어떠한 협정이나 양해사항도 이를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성명서를 통하여 이것이 또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매일 기도합니다. 한미전의 승리를 위하여 날씨가 맑아져 미 공군 전투기가 적을 발견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병력과 물자가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공세로 전환 강고한 적군의 진영을 돌파 승리의 북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본인은 우리의 대의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리라는데 추후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당성과 강력함이 우리 편이란 사실을 잘 압니다. 영원히 계속된 친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승만. 여러분, 이 편지는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것처럼 1950년 7월 19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출마한 대통령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승리한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고
광화문 광장의 이 케인 파티 현장도 그러한 정신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정당성과 강력함, 이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는 진실의 소리이기 때문에 진짜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정당성과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외침이 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현장에 많은 애국자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 분들의 애국심에 존경을 표하며 바로 이즈만대 성령님의 건국정신을 가장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81차의 이 K파티 현장에 바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즈만 대통령님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썼던 편지와도 같은 외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281차의 K파티와 288차의 서울시 예약 시위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를 찬송의 제목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표현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주 잘 담아서 성경회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감사라는 찬양을 이 시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외치는 이 외침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고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외침을 들으시고 지켜주신 것 같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정말 귀여운데 아, 글씨도 잘 안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